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후쿠오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잠깐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미야자키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 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은 후쿠오카가 아닌 미야자키라는 곳에 왔는데요. 저는 지금 미야자키역에 있습니다. 지인과 약속한 저녁 식사 시간이 꽤나 남아서 미야자키역 근처를 살짝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부분 일본 내에서는 일루미네이션 행사가 모두 다 끝이 났죠. 그런데 이곳 미야자키역 근처에서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장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변 산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산책에 너무 정신이 팔려서 약속한 시간에 자칫 잘못하면 늦을 만한 시간이 돼서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요, 일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던 곳인데요. 바로 스시 전문점 토미오카라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를 오면은 뭐 메뉴가 항상 똑같아요. 그냥 오마카세를 시키고요. 뭐 그다지 가격이 비싸지도 않은 편이라서 굉장히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후쿠오카에서 이 미야자키는 꽤나 거리가 있는 편이긴 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이곳에 자주 오는 편이에요.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여기 계신 제 지인들, 뭐 대부분 선배님들이긴 합니다만 와서 만나서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들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전부긴 한데 그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전체 요리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사시미 모둠입니다. 그렇게 사시미를 먹으면서 각자의 근황들을 나눈다거나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요리사 한 분이 계신데요. 이번에 발효식품 관련된 수업을 듣고 오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어떠한 발효식품들이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곤 했습니다. 아, 청국장. 네. はいはいはい. それもそうですね. 納豆みたいな感じですよ. 生徒. 全部おばちゃんで僕一人男です.
でもメンバー一緒でしょ、うん、ただの主婦じゃなくてその結構料理に自信のある人たちばっかりでなかなかレベル高いです。그다음으로는타마고야키가나왔고요어타마고야키는뭐다들잘알고계시죠꽤나먹을만한음식입니다그리고바로이어서또나온것이조금은생소하게보일만한음식인데요샤브샤브입니다그런데특이한것은이샤브샤브의메인요리가미역입니다샤브샤브처럼미역을살짝담궈서미역의색깔이변했을때쯤소스에찍어서먹는음식인데꽤나독특한맛이었습니다꽤나괜찮은맛이었던것같아요이거는샤브샤브みたいに응소미역샤브샤브를다먹은다음에는요다음으로는생선이나왔고요그생선을동일한방법으로샤브샤브처럼해서먹는거라고해서먹어봤는데꽤나괜찮은맛이었고요그리고야채들이이미그샤브샤브안에들어있다보니까그풍미도굉장히좋은느낌이었습니다그리고저희가지금식사를하고있는요리를만들어주시는토미오코상하고좀수다를떨다보니까좀특이한게보이더라고요어떤사시미는또다른칼로자르고또다른요리는또다른칼로자르시길래제가개인적으로좀여쭤봤어요그게칼이서로용도가좀다른건가요뭐구분이되나요라고말씀을드렸더니이런말씀을해주시더라고요오그러니까어떠한요리들은칼이쉽게휘는그런칼로하는것이편한게있고그리고아예구부러지지않는그런칼로하는그런요리가있어서사용하는칼의용도가다르다라고설명을해주시더라고요그리고화면에나오지는않았습니다만초밥모둠을주셨고요굉장히많이나왔어요사실은요그래서다먹고이제자리를떠나려고하는데토미오카상이잠깐만기다리라고하시더라고요그러면서뭔가를계속해주시던데보니까내일아침으로먹으라면서도시락을싸주셨어요그런데제가개인적인사정으로내일아침에는공복상태를유지해야되는상황이라서그래서부랴부랴호텔에돌아와서바로그도시락을뜯어봤습니다보기에도굉장히맛있어보이죠우리나라김밥같이생긴마키인데요맛도당연히맛이있고요그리고이렇게또이런것마저도이렇게준비를해주는그마음씨가굉장히감사했습니다영상끝까지보신분들은아시겠지만사실별내용없죠제가지인들만나면하는얘기들이다이런시시콜콜한얘기입니다하지만그런시시콜콜한얘기를나눌수있는이런시간들이저에게는굉장히소중한시간입니다그래서아무래도미야자키자주오게되는것같아요네그러면오늘영상은이정도로마무리하도록하고요저는또다음에다른영상으로찾아뵙겠습니다항상감사하고요항상건강하세요